400번 가겠습니다. 400번. 전혀 알지 못한 기쁨 참 멋있죠. 어저께 그 자비와 오늘 전혀 알지 못한 기쁨이 일치한다고 하시죠.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,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. 함께 찬양하겠습니다. 처음이라는 것을 때문에 계속 먹는 겁니다.
이 영적인 술림입니다, 그거.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 술을 계속 먹게 만들어도 어떻게 돈을 벌려. 그래서 처음 써요. 그 여기 이제 경상도 오니까 좋은 데이. 다 여러분 그 술 이름도 복음이 들어가 있어. 어, 보시니 뭐가? 좋은 데이. 어, 그래서 그렇더라고요. 저는 처음부터 주관하신 아버지 형제님 함께 하시기를 추하면서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의 발걸음,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 첫 발걸음이 자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기에 그들은 터덜터덜 걸어갑니다. 오늘 희망에 찬 이 첫 걸음이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풀릴 줄 믿습니다. 아멘. 예수님,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첫 번째 생각을 무엇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?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.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. 우리에게 못 잃을 것이 없나이다.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길이 열렸습니다. 예수님, 지난날의 과거를 초점 맞춰 이 자리에 있게 하지 마시고
오늘 첫 번째 단추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나이다 보자. 예수 말씀이 사람 되시오 우리 마음속에 함께할 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신앙을 열어넣어주시고 예수께서 풀어주시나니 그 모든 문제가 풀려 아버지 거룩한 식탁 위에 빵을 들어 축소하니 예수님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. 예수님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모시는 순간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내 안에서 작용하시고 내 안에서 모든 문제를 푸시나니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충만함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. 아멘.